자, 월드 챔피언으로 가는 길 WCG 2014 글로벌 챌린지 서울 울트라 스트리트 파이터 4. 이제 승자 결승에 또 한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군소리 말고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위너 파이널에 바로 대한민국의 이선호 선수가 잠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진표로 봤을 때 한국 선수가 한 명밖에 살아남지 않는 그런 대진표인데 잘 안착을 했고요. 네. 이제 나머지 한 자리가 지금 이제 다음 경기로 펼쳐지게 됩니다. 정말 흥미진진해요. 휴먼 선수가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네. 그리고 휴먼 선수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인피터레이션이랑 작년에 그 경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스토리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선우 선수의 상대가 과연 홍콩의 휴먼밤이냐, 도년을 잡아내면서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휴먼밤이냐, 아니면 중국의 다크호우 선수냐, 일본 선수를 꺾고 올라온 다크호우 선수냐. 네.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바로 홍콩의 휴먼밤입니다. 아까 전에 등장했을 때의 무게감이 다르죠. 예. 경기를 봐버렸거든요. 네. 강하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네. 연속기가 상당히 뛰어나고요. 네. 또 마지막에 손해를 낚았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자, 건너편의 상대는 중국의 끝까지 하는 차 결정 끝에 올라온 다크호우 선수입니다. 다크호우 선수는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선수의 실력이 나오지 않은 듯한 느낌이 나왔는데 네. 지금 이 경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지게 됩니다. 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잡고 싶을 텐데요. 일단은 승리를 거두게 되면 대한민국의 잠입 선수를 맞상대게 됩니다. 자, 과연 홍콩의 휴먼밤이냐 중국의 다크호우냐, 이선호 선수의 상대가 지금 바로 결정됩니다. 자, 휴먼밤과 다크호우의 경기. 역시나 다크호우 선수는 케미가 나왔습니다. 네, 사쿠라와 케미의 선택이 됐고요. 그리고 이 맵이 스트리트 파이터 하는 플레이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네. 그 맵입니다. 네. 케미의 장점이 나오고 있죠? 네, 스파이럴을 날려봤는데요. 네, 좋은 스트라이커. 자. 아무도 모르는 정력카드. 네. 이거 들어가죠? 네, 정력권. 한 번 더. 네. 뒤에 백스텝. 왼손. 네. 중단. 자. 이런 거 맞아도 돼요. 근데 가장 맞아야 되지 말아야 될 게 세이빙에서 들어가는 카운터라든가. 네. 잡기에 이어 들어가는 심리전인데요. 또 나왔죠? 들어가죠? 좀 많이 맞았기 때문에 쭉 네, 빠진 상태. 그렇죠.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은 약손을 할 줄 알고 뒤로 예. 빠져갖고 알았다는 듯이 때렸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를 가지게 되는 휴먼밤입니다. 다크호스를 넘어서나요, 이제? 일단 1라운드. DX를 때렸고요. 예, 스파이럴로. 이렇게 휘죠. 전보. 예. 넘어뜨리는 건 심리를 걸겠다는 거예요. 네. 순풍각. 자, 중단 볼게요. 네. EX 캔슬. 네, 한번 힘 줘봤는데요. 모으지 못했고요. 자, 잡기 클러치. 네. 잡기. 자, 이 다음에 심리전이거든요. 자, 넘긴 다음에. 잘 빠져나오고, 나도 심리전. 자, 오히려 반격 좋고요. 네. 심리전 서로 꼬입니다. 거기서 한번 들어가죠. 왜죠? 그것을 왜 역으로 왜? 이게 왜? 이러면 역전당하죠. 너무 늦게 때렸나요? 확정인 것 같았는데. 들어가 완벽하게 다 들어갈 걸로 보였는데 네. 손을 발발 떨고 있어요. 지금 사쿠라를 본인도 해놓고서. 네. 1대1이냐? 1대0이랑 다른 거거든요. 세트의 네. 손실에서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죠. 이거 휴먼밤 정말 대박을 한번 터뜨릴 기세인데요. 네. 카운터. 콤보 네. 들어가죠. 축구가 계속 이어져서. 자, 넘어뜨린 거 12점 건다고 말씀드렸죠. 네. 한 번 더. 이거 반항하네요. 네. 자, 잡기. 네, 얹어놓고. 자, 셋업. 점프 못 뛰게끔.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경기를 펼치고 있는 휴먼밤입니다. 자. 앉아있다가 둘이 뒤로 빠집니다. 네. 예상. 좋았네요. 시도는 네. 좋았습니다. 자. 이거 좋고요. 시도 나가진 않았지만 네. 잘 마무리를 했네요. 매듭을 지었고요. 자, 콤보 들어가고 이거 마무리가 되죠. 네. 계속 연승 행진을 하고 있는, 거듭하고 있는 휴먼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크호우 선수가 심리적으로 지금 조금 상당히 데미지를 입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전판에 울트라 콤보가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선수들은 그거를 빨리 회복을 얼마큼 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일단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파는 끝까지 가야 돼요. 네, 그렇죠. 특히나. 아, 이거 힘들죠? 네. 야, 근데 글쎄요, 여기서 쏟아 붓나요? 쏟아 부을 수가 있게 만들어주면 안 되거든요? 아, 예. 저 맞으면 몰라요? 자. 뭔가? 오르메이다 이러면 또 노리고 있어요. 몰아놓. 일단 예. 잡기. 아. 예. 자, 프랑켄슈타인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 스코어 1-1 동점. 이제 좀 한숨을 돌리고 있는 다코우 선수입니다. 자, 라운드 스코어 1-1 동점. 두 선수다. 네. 지금 휴먼 선수가 세이빙으로 이용해서 카운터를 노리려고 하는데 그게 걸렸어요. 네, 걸렸어요. 파이널 끝까지. 끝날 수가 있어요. 끝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네. 이거 좋고요. 와, 너무 믹스를. 너무 예, 너무 뻔했다는 거죠? 네. 자, 반격합니다. 계속 연이어서 반격하는데 그 대신 자, 8분 후선 넘었다고 하죠, 특히 네. 어, 뭐, 쉽게. 쟤는 거의 없어요.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엑세스 빌러클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동점을 뽑아내고 있는 중국의 다카오 선수입니다. 두 선수 다 지금 보면 뭐 캐리 바크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특히 네. 휴먼 선수 같은 경우는 네, 뭐 없을 거고요. 역시나 네. 시작이 들어갑니다. 예. 자, 이제 운명의 또다시 세 번째 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대1 상황에서는 휴먼 선수가 조금은 수가 잃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히려요. 좀 다른 걸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좀 느껴지고요. 네, 사쿠라가 이미 네. 다 왔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코 선수가 또 뒤늦게 또 파악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네. 자, 팽팽합니다. 하이라이로. 그래서 좋고요. 네. 슈픈각으로 연예 슈픈각 그리고 파동권까지. 하지만 케미가 워낙 파괴력이 있는 캐릭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걸리면. 에너지는 예. 예. 언제든지 파이럴을 위해서 엑세스 필러클. 네. 자, 잡기. 어이. 잡히지 않았고요. 한 방이거든요. 예. 아주 굉장히 촉발 콘도 견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타용 하면서 셋업 눕고 다시 아, 잘 피합니다. 잘 먹었어요. 네. 이따 살고 보자. 네. 이름으로 섞고 아, 거리 보세요. 거리 보세요. 하지만 엑스 들어가면서 또 한 라운드를 뽑아내고 있는 휴먼맘입니다. 사쿠라. 정말 살을 상대를 애틀게는 그런 거리거든요. 저 간극이라고 얘기할 네. 수 있는데 이게 요만큼 차이로 네. 애타게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코. 와, 그걸 이어서 노렸네요. 도외권에 이어서 초코가까지 연속 컨버를 이어지죠. 이어서 여탄 날고 있어요. 네. 이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네. 아, 여기서 끊기네 이제. 어? 노렸나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아, 운이 없. 아, 운이 없네요. 스피드 레이브 스매시가 좀 빗맞았어요. 네. 아까부터 좀 적중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다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와. 오히려 자, 와, 추가다 넣어주고요. 네. 와, 이거 공격 루트 다양합니다. 예. 이거 선수 잘 막았거든요. 빠져나오고 있고. 와, 이거 어떻게 막죠? 자, EX 써봤습니다만은 EX 자 이득이죠? 여기서 45초 여기서 네 가야 되는데 네, 거리 왔어요. 노랗게 아, 때리고 네, 떨어지는 선수를 잡아냈고요. 아, 이거! 네! 소위권 EX. 빠져나왔다! 떨어지는 위치를 봐서 맞받아치고 라운드 스코어 1-1을 매 라운드 끝날 때마다 물을 마십니다. 이게 라운드 속타전. 때문에 라운드 때문에 기울어진 게 아니라 어느 네. 성향을 좀 느꼈다 그러는 성향! 중국 선수들이 지금 중요한 순간에 조금 지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샤오이 선수도 그랬고요. 네. 그거를 잘 캐치하고 있어요. 네. 자, 홍콩과 중국의 대결인데요. 지금 저 세이빙 노릴 때 아까 전에 네. 비슷하게 노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휴먼맘 선수가 좀 알아야 되고요. 자, 휴먼맘이 2-1로 대수가 앞서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사쿠아. 아, 와, 한 번 더 지르는 거는 대단하네요. 네. 와, 끝났죠? 많이 뽑아냈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죠. 역전하기 너무 그렇죠. 힘듭니다. 네. 어제 빨피라고 하죠. 설, 마. 역전하기 힘든 거를 네. 역전한다는 건 멘붕이 온다는 야, 건데요. 에이. 자. 글쎄요. 아, 글쎄요. 아, 어? 예. 아.
만약에 저 약손이 헛쳤죠? 네. 만약에 쳤으면 역전 당하는 거예요. 네. 우리 뭐 얼마 남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으로 케미가 네. 어, 이거 되게 압박감을 느낄 만 합니다. 와, 카운터! 기도 충분히 있고요. 네. 기도 충분히 있고요. 이러면 스터치가 계속 올라가면 땡글이 걸리죠. 어, 충분히 걸리면 땡글이 돌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죠. 또 들어가죠. 계속 얻어맞고 있는 캠. 에너지는 많이 안 가지만. 미. 네. 또. 이번에 뭘까요? 네. 또 팀이 빠져나오는 게 좋죠. 네. 어? 아, 빠져나오네요. 네, 빠져나와. 뒤로 눈 맞고. 나 매듭을 치려고 합니다. 네. 뒤로 가겠죠. 뒤로 가겠죠. 그렇죠. 뒤로. 뒤로 가면 뒤로. 되거든요. 에너지 많거든요. 그렇죠. 스파이라로 KO. 그러니까 지금 성향인 거예요. 중국 선수들이 에너지가 없으면 너무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지르더라. 네, 그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라운드부터 1대1 동점을 기록합니다. 자, 사쿠라가 휴먼바이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고요. 네. 자신의 승자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세트스가 2대1로 앞서가고 있는 사쿠라. 휴먼밤 잘 막아요. 사쿨. 잘 막아요. 네. 휴먼밤 선수가 어느 정도는 찍는 게 맞는데 네. 잡기 하는 척 하면서 잡기 잘 풀고 하단 중단하면 또 잘 맞고 네. 몇 가다 하면 반항 잘하고 지금은 잘 못했네요. 네. 하지만 뭐 안전하게 아 이거는 기가 없으니까 세이빙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네. 망했어요. 망했죠. 자 공원에 가다 놓고 계속 연장하는 스파이라로 줘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케미 우와 오이 자 지구 파놓고 아 너무 안 달죠? 네 자 자 이거 아직 희망이 없었는데요. 네. 희망 고문 혹시? 자. 좋아. 오. 오. 지금. 자. 아, 역시나 스파이라로 마무리됩니다. 예. 지금 이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기가 없었어요. 예. 대단합니다. 진짜 지금은 결과론적으로는 뭐 이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네. 정말 위험했다고 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기기는 했습니다. 억지로 동점을 만들어냈긴 했습니다만 자 어쨌든 매치 포인트죠. 네, 매치 포인트죠. 2대2 동점. 기세면은 어떻습니까? 기세는 약간 케미가 위에 있습니다. 왜냐면 케미의 셋업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케미의 아, 셋업이 들어가요. 공하기 시작한다는 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케미가 빠져나왔고 같이 뜹니다. 네. 눈치 보고 있죠? 네. 자 공중에서 맞을 때면 괜찮고요. 자 아, 이거 여기서 빼로로 여기서 머리 못 나오면 네. 잘 먹어요. 네. 하지만 이어집니다. 번호 끊고요. 네. EX 잡는 척하고 어! 네, 왔어요. 여섯. 왔어요. 여섯. 왔습니다. 자 잡기냐 하단이냐 잡기. 자 위치 바꾸고 잡는 척하면서 야 슈퍼가 여기서 자, 여기서 아마 EX 아 여기서 같이 바꾸 어 크로스 카도 체력이 거의 비슷합니다. 스파이라로 지금 같이 네, 맞는 거 보셨어요? 예. 계속 잽을 같이 맞았다는 거 네. 생각이 같았다는 겁니다. 네. 심리전 보이시죠? 자, 1라운드를 가져가고 있는 다코입니다. 아, 이건 위험했죠. 네, 이게 다코. 하지만 너무 아프거든요. 이거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나마 좀 뒤로 빠졌죠? 네. 오! 맞죠? 스타이크 들어가고 예. 심리전 자, 뒤로 빠져가지고 네. 아 이거 알죠 지금은 알죠 한번 걸렸기 때문에 아 이거 좋네요 와 이거 진짜 좋네요 캐럿 스트라이크 들어갑니다 한 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네. 와 이거 좋네요 자 이어서 역시 자 아까 안 들어갔던 공부가 들어가고요 이제 잡는 척하면서 네. 보통 선수들이 심리를 걸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휴먼만 선수가 무서운 선수이기 때문에 네. 터프 와 반응 자, 탄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 하지만 엑터스 핀더클 잡는지 알아요. 아 예 잡지 않았고요. 야 개요. 하나 더 주먹을 불 끄집니다. 중국의 다코 선수입니다. 아 정말 수준 높은 경기였어요. 예. 자 사쿠라를 잘 활용했던 휴먼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만 케미로 끝을 보면서 이선호 선수와 대지를 완성짓는 중국의 다코 선수입니다.